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현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미국이 그에 맞는 조치를 속도 있게 해주느냐에 달렸다면서 종전선언이나 인도적 지원이 그런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하는 게 목표인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루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에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미 보수 언론과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이제 북한 비핵화 속도는 싱가포르 선언 때 약속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lthough all these actions would not happen simultaneously, broadly, I believe that these actions need to be taken in parallel. 상응 조치로는 종전 선언과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직접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 조치는 핵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 불가역적인 데 반해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미 조치는 군사훈련 중단, 종전선언으로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조기 종전선언에 대해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청산의 상징 중 하나로 2차 북미 회담에서도 논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남승모입니다.